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민족 문화 수 운동에서 한국학 운동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었죠 특히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가 다시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한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민족 문화 수 운동도 국어 연구가 있고 역사 연구가 있고 교육 운동 있고 다양하겠지만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어, 우리 한국사 연구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민족주의사, 그다음에 신민족주의사, 실증주의사 그리고 어, 사회경제사이 있었는데 이 각각의 특징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그 부분은 어, 문제에 나올 때좀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럼 오늘은 오늘은 자 교육적인 측면과 종교활동 측면에서의 민족문화 수호 운동을 할 시간인데요. 어,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식민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조선인들을 우민화 시키는 것이고, 이런 우민화를 통해서 결국 황국 신민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일본의 식민지 교육의 본질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 따라서 우민화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는 초등교육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인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일본인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 당시에는 초등학교라 부르지 않았고 어 1차, 2차 조선교육령까지는 보통학교였고 그다음에 1938년부터는 심상소학교 예, 이렇게 불렸었고요. 1941년부터는 도 국민학교 이렇게 계층이 됐었지만 전체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초등 교육기관의 진학률이 6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상급학교로 지나갈수록 점점점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조선인들에게 고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어떤 식민지 어떤 시장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 필요한 노동자를 충당하는 것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기술교육과 실업교육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국은 민족 말살 교육으로 방향을 잡았죠. 특히 1938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민족 말살 교육이 시작됐고 1943년 제4차 교육령 때는 결국 조선어와 우리 역사를 결국 예 폐지를 했습니다. 어 자, 조선 교육회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민족도 우리 조선인들도 고등 교육을 받게 하자 그래서 어, 이 총독부에게 처음에는 대학을 좀 세워달라 고등교육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다가 총독부가 미온적인 어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럼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끼리 한번 어, 대학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체가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조선교육회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조선 밀립대학 설립기성회라는 게 있어요. 이두 개를 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운동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그 단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죠.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상재 선생님이고요.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한국인 본유의 교육을 요구했다. 특히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라든가 1929년도에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당시 학생들도 똑같이 이렇게 주장했죠. 한국인 본위의 교육을 해달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라. 뭐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우리 땅에서 우리 땅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교육 과정 자체가 우리가 아닌 일본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은 바로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학 설립을 요구하게 됐는데. 총독부가 이를 묵살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는데, 이 밀립대학 설립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밀립대학 설립기성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밀립대학 설립 과정을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이 과정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 이거 못해갔네요. 1932년이 아니라 1922년입니다. 자, 1922년 조선 밀립대학 기성 준비회가 이제 결성이 됐고요. 그리고, 아 어, 이것도요. 1923년에, 예, 1923년에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이 되었고, 자, 이러한 구호. 한민족 천만이 한 사람씩, 일원씩. 자, 어, 예를 들어 국채보상 운동 당시에는 금연과 금주를 강조하는 그런 문구들이 나와요. 어, 나라빚을 우리가 갚자는 거죠. 그리고 물산장려 운동 당시에는 우리 살림, 내 것으로. 라고 하는 어떤 국산품 애용과 관련된 이런 구호들이 나오고요. 이때는 천만 명이, 당시 천만 명이 1원씩 모아서 대학을 세우자라는 이런 구호. 이러한 구호가 때로는 이것이 어떤 운동인지를, 어,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일본 총독부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어, 일본은 이러한 조선인들의 고등교육 설립,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어, 이러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 대학을 세워줍니다. 그 대학이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성제국대학 또한 결국은 기만 정책의 일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 대학의 전신인데 조선인들의 입학 정원이 전체 정원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교수들이 대부분 일본인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배워야 되는 학문들이 대단히 폭이 좁아요. 주로 이공계라든가 이런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실용적인 학문들. 어떤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학 뭐 이런 부분들은 아예 대학 이 단과대학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일본이 요 시기에는 사회주의 확산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심을 보였기 때문에 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제의 탄압이해서 결국 이 운동은 실패했고, 일본이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했지만, 이것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 정책에 해당됐다. 예, 그 다음, 문맹 퇴치 운동이 있는데요. 이 문맹 퇴치 운동은 말 그대로 한글을 보급함으로써, 뭐 한자가 아니라 한글을 보급함으로써 문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은 곧, 예, 한글 보급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언론 기관들이 주도하게 되는데요. 조선일보가 주로 한글보급운동을 주도했다면, 동아일보는 어,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걸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두 개를 좀 구분해서 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야학이라는 게 있죠. 야학. 음. 우리 이제 시문이라는 분의 어, 소설 상록수에도 이런 야학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 한마디로 야학은 어, 농민이나 노동자나 또는 어, 학교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수 없는 이 민중들을 학교를 세워서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예, 가르치는 어, 이게 야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학은 공식적인 어떤 제도화된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통제가 좀덜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학운동이 어떤 민족운동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게 돼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이 야학을 탄압하겠죠 그죠. 야학에서 어떤 것을 가르칠지 또 조선인들을 단결시키고 어떤 독립운동을 고양시키고 어떤 민족 의식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야학을 일본이 탄압하기 위해서 일면일교주의 정책이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일면일교주의 원래 1920년대 그러니까 2차 조선 교육령 때는. 삼면 일교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개 면에 한개 학교를 세우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 야학 야학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면에 하나의 마을에 하나의 학교를 세워 줌으로써 야학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면 일교주의 시책이라는 것이 이 야학과 관련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언론 기관들의 어떤 이 운동을 보시면, 자, 문자 보급운동, 한글 보급운동이죠. 자, 조선일보가 주로 주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자, 분하로드 운동. 이 분하로드라는 말은 러시아 말이라고 합니다. 어, 이 나로드라는 게 민중을 뜻하고요. 부라는 게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어,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부 나로드 그러면은 민중 속으로 간다. 예. 그래서 지식인과 학생들이 농촌이나 이런데 가서 사람들을 이제 일깨우는 거죠, 각성시키고 자각시키고 어떤 사회 의 모순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자 이러한 일종의 약간 개몽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어떤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분화로드 운동도 1930년대 주로 초반에 예, 조선일보의 한글 보급 운동이나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은 주로 30년대 초반에 예,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조선어학회가 30년대 대표적인 언어학회니까 어, 당연히 이 문자 보급 운동을 지원하면서 어, 이때 사용될 우리 한글을 배울 때 쓰는 교재 있죠. 예, 한글 교재를 예, 보급하기도 예,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음, 문맹태출 운동도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어, 결국 큰 성과를 예, 거두지는 못합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읽을 거리입니다. 예. 실제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요. 어,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읽을 거리로서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종교활동 볼까요? 어, 자, 아까 개신교에 대한 탄압은 1910년대 같은 경우는 1911년에 안악 사건이 대표적이다. 예, 무단 통치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탄압 사건이었죠. 그러다가 신사 참배 운동이 본격화된 민족 말살 통치기에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게그 기독교를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에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우상 숭배 금지.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런 유일신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가 그 일본의 고대의 어떤 영웅과 신들을 모시고 있는 이 신사에 참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주로 개신교가 주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목사라든가 또는 교회가 어, 직격적으로 탄압을 받고요. 심지어는 어, 이 미션 스쿨 예, 개신교 학교도 이 과정에서 예,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천주교 예. 자 천주교는 개신교와 함께 주로 학교 설립과 예, 교육 운동, 고아원, 양로원과 같은 어떤 사회 운동을 주로 주도하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천주교의 한 가지 아픈 특이한 점은 천주교의 바로 무장 단체가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의민단인데요. 자, 이 의민단은 의민단은 천주교 계열의 예, 바로 무장 단체라는 거. 예, 무장 독립 단체라는 거. 요 부분은 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천도교. 예. 대종교와 함께 대표적인 민족 종교죠. 그래서 3일 운동을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제2의 3일 운동까지도 준비를 했지만 결국 사전에 발각돼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운동과 소년 운동을 주로 후원했죠. 특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바로 천도교 간부로서 소년회를 이끌었고 이 소년회가 바로 어린이날을 예, 제정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 천도교 계열의 잡지가 개벽 예, 신녀석 예, 이러한 잡지들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좀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지만 천도교와 소년운동 천도교와 그리고 이런 여성운동은 항상 함께 예, 기억을해 주셔야 됩니다. 자그다음 대종교. 예, 대종교는 원래 1910년대 국내 무장단체 중에 자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무장단체. 예, 바로, 임병찬, 의병장이 조직했던 임병찬이 주겠했던 복벽주의를 추구했던 독립의금부가 있고, 그 다음, 박상진, 김좌진, 이분들이 주도했던 바로, 대한광복회라는 게 있어요. 그죠? 대한광복회. 바로, 그 대한광복회도 이 대종교 계열이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해외로 이주를 해서 바로 간도, 북간도죠? 북간도 지역에 어 서전 서축이라든가 명동 학교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광단을 조직했죠. 이 중광단은 한때 정의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이북간도 지역에 이 독립군들을 규합해서 결국 북로 군정서로 개편이 됐고 이 북로 군정서군이 바로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불교. 예, 불교를 보시면 아까 유교는 예, 박은 쌤의 유교는 유교 뭐였습니까? 유교 구신론이었죠. 근데 이제 불교는 유신론입니다. 불교 유신론을 이제 주도를 했고 여기 보시면 만당이라는 게 있죠. 만당. 우리가 어, 사찰을 상징하는 예, 기호이기도 하고요. 바로 만당을 결성한 이후 바로 요거 때문이죠. 사찰령. 어, 모든 사찰의 모든 사원의 재산을 총독보 소유로 한다는 이 사찰령에 맞서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만당을 조직해서 결국 투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원불교가 있죠. 자 원불교는 박중빈이라는 분이 창시한 졸교인데 어~ 예를 들면 기존의 불교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 미신 타파라든가 어~ 또는 남녀평등 그리고 어떤 생활의 개선 저축, 근검, 절약 등 어떤 일상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범들을 좀 강조하는 새로운 불교, 그 이제 원불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녀평등, 허례요식과 같은 이런 폐지, 미신 타파를 목적으로 하는 새생활 운동. 이게 이제 불교를 상징한다면 원불교는 그냥 하나의 원이죠, 원, 원. 예. 이러한 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물이나 기호를 보시면 아 이게 원불교. 원불교 어떤 재단이구나 원불교와 관련 있는 어떤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수호운동과 관련된 교육과 종교운동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예운동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니까 좀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어, 이 시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체시와 신소설. 뭐 예를 들어 신체시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우리의 고유 어떤 우리 민족의 시조 있잖아요. 그 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난 어떤 근대화된 어떤 시의 형태를 갖추게 된게 신체시라고 하는데 뭐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소설. 어 신소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개몽 소설입니다. 개몽 소설. 어 예를 들어. 뭐 이해조의 자유종이라든가 이인직의 혈인우 뭐 이광수의 무정 흑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소수자라고볼 수가 있는데 어 안국선의 금수회록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니까 내용,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옛날의 고전 소설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뭐 권선징악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 하지만 없는 일체의 형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 서양의 과학과 어떤 합리주의, 이성, 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민족성이나 우리 문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미신으로 치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할 것, 서양의 합리적인 어떤 근대화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이제 규정을 줘요. 그래서 약간의 이분법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서양인들이 동양을 약간 삐뚤어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는 일종의 어, 그 오리엔탈리즘의 어떤 한 일면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 상황으로 봤을 때 바로 민중들을 개몽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이 신수설의 가장 큰 어떤 의의이자 특징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문학의 어떤 흐름 예, 문학 사조의 흐름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1920년대 이제 초반에 보면, 초반에 보면 동인지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해요. 동인지,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끼리 잡지를 발행해서 자기 작품을 어, 출품하는 것이죠. 이런 창조가 이제 최초의 동인지고 그다음에 폐허, 백조 같은 이런 동인지들이 주로 발표가 되고요.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 바로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죠. 그래서 원래 문학이라는 건 시대를 반영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어, 문학은 시대를 반영한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은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시기니까 작품 속에도 소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바로 사회주의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하고요. 이 신경향파 문학을 보였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 줄여서. 카프라는 단체입니다. 카프. 그래서 이걸 카프문학이라고도 하죠. 카프문학. 정확하게 조선공산당이 창당됐던 예, 그 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중반의 문학의 특징은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신경향파 문학. 바로 카프문학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둘러싸고 이것을 둘러싸고 세 가지의 어떤 문학의 어떤 사조가 등장을 합니다. 경향이 등장을 하죠. 자, 예를 들어 신경향파 문학이 제가 조금 전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때 완전한 극단적인 어떤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프로 문학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어떤 계급해방이라든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의 해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동조했던, 동조했던 작가들을 동반문학이라고 부르고요. 아예 이 사회주의적 이런 성향의 문학을 거부했던 문학은 국민문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문학, 신경향파 문학 또는 카프문학, 이것이 극단적인 사회주의 문학으로 나타나는 게 프로문학. 여기에 동조하는 문학이 동반 문학, 이것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문학이 국민 문학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네,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프로 문학, 동반 문학 그리고 예, 국민 문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주의 계열이겠죠 국민 문학은. 자, 그래서 193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어,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9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일본의 유화 정책인 문화 통치가 중단된 시점이죠. 따라서 작가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극렬한 저항이나 어떤 민족적인 성향을 드러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1 9 3 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은 당분간 순수문학을 지향하게 됩니다. 순수문학. 그러다가 일부는 친일파로, 그러니까 친일문학가로 또 일부는 아예 목숨을 내놓고 일본에 저항하는 저항 문학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정주라든가, 서정주라든가, 모윤숙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친일 문학파로 어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이육사, 이상화, 심훈, 뭐 윤동주 이런 작가들을 우리가 이제 저항 문학으로 분류하기도 하죠. 어 그리고 이제 최남선. 이광수 예이두 분은 아주 잘 나오죠 예 (1920년대부터) 예 변절했던 대표적인 어~ 학자이자 문학가들이죠 어~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한때는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했고 한 번은 삼1운동에 직접적 계기가 됐던 이팔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분들인데 자 이렇게 가라 청년 학도요라고 해서 우리 의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전쟁터로 어, 내물기도 했고요. 공부는 나중에 하고 당장 전쟁에 참여하자는 이런 친일적인 시를 쓰기도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한용운 이육사, 심훈, 윤동주, 자, 요러한 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민종 예술입니다. 자, 민종 예술은 이것도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홍남파라든가 홍남파 예 울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습이 뭐~ 촬영하구나말 하는 봉선화 있죠 예 그다음에 뭐~ 안익태 애국가 물론 이 안익태 애국가가 아~ 실제로 이게 어~ 어떤 민족 의식과 관련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국가가 그~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어~ 세웠던 만주국 이 만주국의 국가로 연주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친일적인 논란을. 어, 끊임없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어, 어쨌든 상징적인 인물들이니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어, 뭐 미술, 뭐 미술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연극. 어, 우리가 예술 중에 음, 예술 중에 저도 가끔 이제 연극을 보러 가긴 하는데 좀생동감있죠 바로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때문에 숨소리도 들리고. 한마디로, 대중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연극이죠. 다수를 상대로, 민중들을 쉽게 성동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일본 제국주의 가장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탄압했던 예술 분야가 바로 연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우들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중에, 연극을 공연을 하는 중에, 은연 중에 어떤 독립정신을 높여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단속은 점점 심해졌고 일본에서 어떤 검열과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 끝내는 이런 민족적인 성향을 가진 작품들이 공연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다음에 연극과 관련해서 바로 토월회라든가 이제 극예술 연구회가 있는데 토월회는 20년대, 극예술 연구회는 30년대 이렇게 이제 나눠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화. 영화는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1926년 예, 바로 1926년 나운규의 아리랑. 물론 이 나운규의 아리랑이 어, 우리 민족 최초의 영화냐 이것도 물론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라고 하는 우리 최초의 제작사가 있었는데 어, 이곳에서 만든 어,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최초의 영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나운규의 아리랑. 어, 이 작품의 내용이나. 이 작품을 갖고 있는 어떤 취지, 목적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따라서 나운규의 아리랑이라는 작품이 1926년에 상영됐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나운규의 아리랑의 영화 포스터를 주어주고 자, 이 영화가 상영되는 시점 또는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시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이 영화가 문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연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일본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 다양한 예,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친일파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2002년 시민단체가 발표한 친일 문인들이 나오는데 시, 소설, 평론 예,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친일파들이 끊임없이 나왔고요. 어, 자 이제 대중문화. 자 여기 보시면 야, 커피 마시는 아주 세련돼 어떤 여성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모던걸이다. 어, 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어, 아줄카리 기름을 발라서 말끔하게 벗어 넘긴 예, 빗어 넘긴 이런 모던 보이. 자 이렇게 백화점이라든가 다방, 댄스홀 또는 어떤 술집 이러한 대중 어떤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들이 어 집중적으로 20년대와 30년대에 어 주로 나왔고요. 아 물론 이것이 실제로 당시 대중들이 모두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주로 부유층과 일본인들이 어 주로 어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뭐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특히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명동 지역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최초의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바로 미츠코시 백화점인데요. 이게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세워졌던 자 이제 민족문화의 수호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현대 사회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해방. 광복 과정 광복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좌와 우가 극렬하게 대립하게 됐죠.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문에 좌 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결국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두 개의 국가로 분단이 됐고 그리고 6.25전쟁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독재정권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가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과정, 또한 면에서는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그 와중에 북한과 남한이,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서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바로 통일운동, 협상과정,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지가 멀지 않았네요. 그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현대사로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